홈페이지 게시판으로요. 참 귀여운 사연이 하나 도착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안진명 님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22살 대학생 안진명입니다. 장보러 가다가 상추 모종 세 친구를 사왔어요. 페트병으로 화분 만들어서 잘 심어 놨는데, 이름 지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유. 일단 한 친구는 추러스. 다른 한 친구는 추잡이. 라고 지었는데, 마지막 한 친구 이름을 못 지었네요. 꽃띠가 저희 상추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하. 참고로 모두 추씨성으로 지으려 해요. 상추니까. 헤헤. 멋진 이름 기대할게요. 하하. 하셨네요. 보통 상추에 이렇게 이름 지어주기 쉽지 않은데, 아, 정말 귀여운 사연이네요. 저는 처음으로 본것 같은데, 추러스, 추잡이에 이은? 그런 좋은 이름. 우리 작가님, 강하게 자라라고, 추성훈님. 추성훈씨. 네, 높임말 붙여서 합시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사랑, 추블리, 막 이런 이야기들 많으시네요. 저도 정말 너무 예뻐했거든요. 사랑이 정말 정말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깨 올리면서 눈을 이렇게 위로 보면서 그 사랑의 표정 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본따서 추블리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고, 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학생님이 추신수 추천드립니다. 쭉쭉 뻗어가길 바라요 하셨네요. 좋네요. 정말 많네요. 추 문자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예쁜 이름 좀잘 지어주시길 바래요.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지금 보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지어봅시다. 이거 너무 좋은데? 츄파춥스 달콤하라고요.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2AM의 어느 봄날. 그대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땠나요? 한결 포근해진 날씬 그댄 어땠나요? 유난히도 주위를 타던 그대. 나는 오늘 아침 정신없이 바쁘네요. 3년 동안 살던 이 집을 떠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죠.
AM의 어느 봄날 듣고 왔습니다.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만나봤어요. 상추의 이름 짓기. 이게 뭐라고 우리가 상추 이름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뭐가 많이 왔네요. 정말로. 변권숙님이 열심히 살라고 추노 하셨고요. 정말 강인하고 뭔가 마초적인 그런 상추가 될 것만 같은 좀 질긴 상추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구미선님 추정 60분 하셨고요. 최혜진님 추리왕 어때요? 크크 하셨고요. 정미경님 추어탕 하셨고요. 김만중님이 주상전하 성은이 고기쌈이옵니다 하셨고요. 5699님 고난과 역경 실패해도 굴복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뜻으로 추라이. 이걸 한글로 이렇게 써주신 게 너무 웃기네요. 추라이라고. 자, 정영성님 끝나지 않습니다. 상추들의 대장으로 고고하라고 고추장 하셨고요. 9101님이 추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사과를 잘 키우니까 하셨고요. 말괄족 도로시님이 이름 지어주고 잔인하게 따먹을 건가요? 크크 하셨네요.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예쁘게 키울 때는 또 예쁘게 키우고 뭔가 수확이 필요할 때는 수확을 해야죠. 도전적인 그런 느낌 좋네요. 추라이. 아, 그래요. 1등을 뽑아야 되는데 저는 이 추라이가 마음에 드는데요. 자, 5669님 저를 또 무너지게 만든 우리 추라이님. 5669님 그래요. 당첨은 추라이님 5669님입니다. 흥분해가지고. 최혜진님이 나이스 추라이 하셨네요. 그래요. 아, 이게 뭐라고 참. 많이 웃었네요. 여러분 많이 웃었나요? 상추에 싸 드시라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Try.